다음 거 보죠. 네, 두 번째 유형 보겠습니다. 두 번째는요. 설날 음식 때문에 부부싸움, 음식 때문에 싸움이 났다는 거네요. 음식 티박하면 또 그렇지. 그렇죠? 네. 그렇죠. 이 설날 하면 정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음식인데요. 네. 네. 음식 준비 때문에 부부싸움이 된 사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은요, 아내분이 평소에 허리가 굉장히 좋지가 않으셨어요. 그래서 설 전날에 음식을 준비하시다가 너무 허리가 아파서 이제 시어머니 댁에서 허락을 받고 쉬시다가 그대로 이제 신혼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남편분이 또 이제 며느리가 시집 와서 첫 명절인데 아프다고 방에 누워있냐 이런 식으로 타박을 한 거예요. 그다음에 뭐 말을 한 게 일하기 싫어서 꾀병 부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또 화를 냈다고 합니다. 아. 그러니까 아내도 되게 서럽죠. 그러니까는 시어머니가 나를 보는 눈이 너무 차가웠다 이러면서 이제 화가 폭발했고 이제 또 이렇게 부부싸움으로 번졌다고 합니다. 네. 아 저거 저거. 이것도 한번 저희가 들어볼까요? 아니, 이거 어느 쪽이 더 이해가 가는지. 음식하기도 네. 정말 서러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아니 저는 이 당연히 아내 그래. 편이죠. 네, 당연하죠. 이건 저도 안 해. 네. 저희도 안 해. 저도 안 해. 아프다니까요, 무조건 그때 되면. 맞아요. 진짜 아파. 진짜 아파. 진짜 아파. 아니, 정말 네. 살짝 손끝을 이렇게 베었을 때도 와서 남편이 아유, 칠칠칠 못하게 그 손끝 이렇게 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와서 네. 어, 안 다쳤어? 괜찮아? 파스 갖다 줄까?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음이 싹 녹거든요. 아. 네. 근데 어떻게 그냥 아픈 사람에다 대고 그렇게 아픈 거 괜찮, 몸은 괜찮은지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게 시어머니가 정말 딸이었으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마 딸이었으면 아프다 그러면 오지도 못하겠을 거야. 그냥 쉬어라, 뭘 오냐, 그냥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 아픈 허리를 잡고 온 며느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너무너무 서운했을 거예요. 근데 확실히 네. 딸하고 며느리는 다르죠. 같을 수가 없죠. 네. 그러면 이 부부싸움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. 네, 네.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. 이게 남편은 너 때문에 우리 집 평화가 깨지겠다 이러면서 데리고 가지 않은 거예요. 설날 아침에 혼자 남편 혼자 부모님 댁에 갔다고 합니다. 크게 됐다니. 네, 그렇죠. 근데 돌아와서는 또 정말 안 왔냐 너 이러면서 친척들 앞에서 정말 창피해서 내가 죽을 뻔했다 막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면서 아내에게 욕설을 퍼붓고 또 얼굴을 때리는 듯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. 아, 아이고야. 네. 이거 정말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건 못 살겠는데요. 네. 이건 너무 갔는데. 네. 결국은 뭐 폭력까지 갔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. 네. 그런 것도 잘 몰랐고 또 폭력, 욕설까지 했기 때문에 이혼이 됐습니다. 이거 뭐 음식으로 이혼까지. 네. 네. 이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 같아요. 예, 물론입니다. 네.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요. 위자료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.